지난 주일에 우리는 대강절 주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 사순절, 대강절 뭐 이런 절기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거라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전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됐죠.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한 40일 동안에 좀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거 참 뭐든지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것 같아요. 또 대강절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해의 절기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다 서로 화해하고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절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대강절은 화해의 절기라 할 수 있고 또 12월은 특별히 그 화해의 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참 화해의 놀라운 그런 그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요. 사실 이렇게 뭐 영화나 보면 크리스마스 때에 굉장히 화해들을 많이 해요. 부자 간에도 화해하고 모녀 간에도 화해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화해하는 그런 화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좀 정치적으로도 좀 좌우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늘 화요일마다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월이 화해하기 좋은 게 좀 이렇게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이 참 좀 외로워요. 그래서 참 화해하기 좋은 계절이고 특별히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오기 전에 참 마땅히 화해해야 할 사람들과 다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노사도 베드로의 그 위시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양처럼 We wish you Merry Christmas. 그 노래만 하면 뭐합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12월은 저에게도 그 때때로 아내와 더불어 이렇게 갈등의 관계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 12월은 좀 아내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추우니까 이제 가까이 좀 다가가면 그래서 차원이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 체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좀 이렇게 화해가 되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정말 화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평강을 이야기하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들을 보면 그 사도들이 정말 그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구원의 삶 정말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정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도 평강이고 마지막도 평강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잠을 자면서 정말 하나님께 평강을 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에 평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사도는 화해를 강조합니다.
화인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화해하지 않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갈등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되도록이면 그 갈등관계를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늘 피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좀 피하고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피하면 안 되는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해요. 화해하지 않고 10년씩 20년씩 버티고 그렇게 마치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정말 하는 영광 가리고 또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면 그건 늘 불안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고독하고 또 우리 정신 건강이나 또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비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팀이 교훈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순종의 창가라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순종은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말이 그렇죠. 사실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할렐루야 하나 찾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기는 하면서 실체에 있어서 어떤 순종은 없고 순종은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해간다면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일으키는 지혜예요. 실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이 기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시골교회의 어떤 할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심방했어요. 할머니 참 힘들게 사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미국 간 아들한테는 뭐 편지 무슨 소식 옵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럼요. 맨날 편지가 와요. 그런데 그 속에 미국 사람 사진이 맨날 넣어서 보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봅시다. 무슨 미국 사람 사진이에요 하니까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게 100달러짜리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권사님 왜 이렇게 이게 돈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순종은 정말 100불짜리 달러에 비교하겠어요.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식하고 이 정말 모르는 이 할머니처럼 이 순종이라는 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궁핍하게 사는 것을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탁월한 지혜요. 효과 있는 약재요. 돈 안 드리고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상담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시간을 그것도 1년씩 2년씩 3년씩 늘 그 사례를 지불해 가면서 정신과 의사의 그 도움을 받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도다니 여러분
그 정신건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 우리 정말 신구약 성경이 너무나 좋은 약이고,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열쇠고, 특별히 이 순종하기만 하면 벌써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계속 원수지고 살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참 인생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부의 정이라든지 부자 간의 정이나 혹은 모녀 간의 정이나 혹은 형제 간의 정,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인생을 풍성케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그런 선물인데, 그 쓸데없이 아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 결코 그 화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 인생,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소모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만큼 사실은 좋은 게 없죠. 제 우리 셋째 누나가 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찾는데 주로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거, 자기에게 마음에 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그 설교를 이렇게 찾게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은 한국 갔더니 막 김삼환 목사님 그 테이블 이만큼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리고 이걸 몽땅 저를 또 주는 거야. 너도 이 가져가서 이분처럼 이렇게 좀 설교 좀 해라 해라는 뜻이겠죠. 그 들어보니까 아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 그분이 큰 교회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에스더와 아수에로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요, 이 설교단에서 강당에서 이렇게 이것을 말로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라마는 저리 가라야, 예? 영화는 저리 가라야. 와, 정말 아수에로가 그 에스더에게 혼박 빠지는 그 상황을 표현하시는데, 아, 정말 그분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요. 근데 저는 그 설교 좋지 않았어요. 예, 저에게 맞지 않아요. 저한테 아니 이러자고 우리가 목사하나, 이러자고 우리가 설교하나. 예, 저는 막 일단 참고는 좀 해서 많이 들으면서 또 재미는 있으니까, 예, 그냥 소설책 읽듯이 듣고는 싸그레 다 버렸어요. 아니 또 한 번은 정규태 상담학으로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예, 그분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 상담학 학교도 만드시고 아주 그분도 막 설교 너무너무 재밌게 해요. 그리고 지금 항상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당장 막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소망을 주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정, 예? 기태가 아니고, 예? 예. 예. 그 이제 그분에게 막 또 혼빡 빠져 있더라고. 나중에 얼마 전에 누나를 만났더니, 하, 정말 목 설교하지 말고 좀 본문 그냥 읽어주면 좋겠대. 저도 목사, 저도 한 30년 설교했지만 지금 제 생각에 제일 좋은 설교는 본문 읽어주는 거다. 뭐 그 설교를 가지고 진땀을 빼고 막 열심히 막 밤새 준비하고 그게 그, 예? 여러분, 참 이 설교가 정말 영혼을 망친다고 좀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니체는 그 우리 반기독교적인 철학자이지만 교회는 무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줘요.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하고 진실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정말 부활의 무덤이죠. 그런데 교회를 가는 자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본문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누나가 아 본문 읽어주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그 단어 해설이나 그 문맥 해설만 좀 해줘서 그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만 그냥 가르쳐주면 가장 좋은 설교가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설교하지 말고 본문을 읽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제 자신 본문 안에 들어가서 제일 좋아요. 예. 막 설교들, 예, 목사가 내가 설교 듣는 거 싫은 거 이것도 참 큰일이야.
그 제자들이 왜 이러지? 목사도 설교를 줘야지. 뭐 역사 드라마, 역사 해설, 철학 해설 이런 거는 또 잘 들으면서 목사들 설교 나오면 저는 잘 안 들어요. 이게 제가 이 뭐 성격이 안 좋은 건지 그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니까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거짓 한 70% 80%가 거짓이 많아요. 그 자기의 탐욕과 그 욕심이 그로 그 자기의 그 야망이나 그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설교하는 경우들을 허다히 보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 우리 계시는 목사님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예, 그저 예, 앞에 계시는 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우리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아니세요. 자, 그래서 1절에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아내들은 꼭 그 생물학적인 아내만 의미하지 않고 또 사회학적인 한 가정의 아내라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보다도 총체적으로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성도들을 이 아내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상당히 비유적인 게 많아요. 예. 여러분 궁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살펴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남편은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노사도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했는데 2장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국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믿는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교훈을 예,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예, 그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이게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그 불신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반 서신의 그 사도들이 대체로 그 행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자, 말을 많이 해서 전도가 될 때도 있지만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전도가 막히는 것도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의 특효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입니다. 순복인 것입니다. 행실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잘 아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은 순종하면 좋아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거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끼 밥이나 맛있는 과일보다도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에게 순종해 주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배부를 거예요. 복종만 해주면 좋아합니다. 순복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결코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죠. 굴종하거나 굴복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미션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뭐 전도 세미나나 필요 없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은 안 하고 전도 세미나 가지고 뭐 등록비 내고 예? 며칠씩 예? 갇혀 가지고 예? 뭐 이렇게 예? 정말 중심을 찌르지 않고 뿌리를 뽑아내는 이야기가 아닌 부시만 이렇게 치는 그런 이야기만 잔뜩 며칠씩 듣고 또 막 동성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면 뭐예요? 그러고는 순종이라는 열매는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일반 서신에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유다가 너무나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왜 이것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강한 뭔가를 교훈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던 중에 제 주변의 인간관계가 너무 이게 뭔가 좀 혼란하고 혼잡하고 뭐가 좀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전에는 야 이게 인간관계는 보통 돈이야. 돈을 써야 좋은 인간관계가 돼. 그리고 이제 뭐 이 권세, 사람이 말이야 좀 권세가 있고 좀 힘이 있고 이래야 인간관계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이렇게 찾아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아니 내가 돈을 안 쓰고 권세가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좀 제대로 되지 않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 성령의 도우심인지 정말 요즘은 자다가 깨서 참 깊은 이렇게 기도에 빠지곤 하는데 아직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돈이나 권세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관계가 뭐냐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 내가 순종한 사람,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우리 목사님 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지금 사실은 베이시컬리나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순복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간관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홀해지고 뭔가 좀 거리감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저와 보이지 않냐는 갈등이나 적대감으로 이렇게 형성된 상황을 제가 보면 제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 인간관계의 최후의 비결이 바로 순종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 아내도 자기에게 순종해주면 그냥 해야죠. 그리고 형제들도 누나, 저는 누나가 많잖아요. 매형, 조카들, 내가 그냥 순종해주면 그냥 입이 벌어져요. 해요. 그냥 순식간에 너무너무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친구 간에도 한번 순종해보세요. 네가 내 제일 좋은 친구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가슴을 활짝 열어 금세 열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자기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대립하다가도 결국은 져주는 사람.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옳아. 그게 이 전략 아니겠어요? 구원을 위한 전략이지. 그로 하여금 내 사람을 만들려는 전략이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략 아닙니까? 그것을 베드로 노사도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 가지 궁금했던 게 내 매형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아 이분은 돈을 안 써요. 아 그리고 무슨 권세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따라. 뉴욕이면 사람들이 모이고 시골 가면 시골에 사람들이 모이고 노예 가면 노예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아 옆에 가까이 다가오고 그게 참 신기하다. 저분은 뭐가 있어서 저러지? 아니 무슨 돈을 써야 보통 그죠? 정치하는 사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막 가까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도 없고 권세도 없으면 일반적으로 매방 그 관계가 이 타이트하지 못해요. 아, 그런데 이분은 아, 그 참 신기하다. 비결이 뭘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 누가 무슨냐? 내가 손 아래잖아. 손 아래 처남이 뭔 이야기도. 그래. 그 말이 옳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형이 매형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간혹 맨날 같이 있고 싶고 막 급히 사드리고 싶고 정심 사드리고 싶고 뭐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이 목사 말이 맞죠. 이 순종 진짜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사모하고 좋아하는 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단코 아무가 아니고 어떤 굴욕적이거나 굴종적이거나 굴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을 보면 사람이 왜 마음의 문을 여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사람의 문만큼 열기 어려운 게 있을까요? 철문이 어떤 때는 정말 대상 같은 대상같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게 어떤 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펑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펑 쉽게 단 한 번에 그냥 이 무너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완전히 차단해놓고 완전히 그러장군 그 믿지 아니하는 조카나 혹은 친구나 예? 정말 형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할 때 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굴종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결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가면 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내 조카들은 그냥 삼촌 앞에서 대놓고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독교. 뭔 이야기 하면 뭔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행실이 없으니까 행실이. 말다말 나불나불만이. 예? 그래서 목사들 뭐 한 시간씩 아니 보통 30분 말들만 많이 하고 그들의 눈에 그 행실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어디 가서 예수님이 어떻고 어떻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고 뭐, 누구는 어떻게 했고 뭐 이론은 많이 알고 교리는 많이 알고 뭐 복음을 전하고 다 하는데 행실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잠그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첩경인 것입니다. 순복, 안 되면 복종을 할 때, 사실 이 본문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 옛날 우리 개혁 한글 성결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순복이라. 너희는,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순복. 순종과 복종이 함께 이렇게. 복종 그렇게 참 주 지금 번역해 놓은 개역 성경은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 영어로는 submiss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submission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obey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 정말 백성이 그 국가에 충성하듯이 그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이제 화해를 뛰어넘어서 평강과 구원에 이르는 첩경인 것입니다.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당장 화해가 되죠. 친구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금세 화해가 이루어지죠. 제가 또 경험해본 일이지만 내 소인이 친함이 있는데 지금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가만 생각입니까? 내가 어리석었어요. 예? 이 장로님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늘 잘 대해주곤 했는데 아 제가 참 예, 정신없이 예,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예,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 예? 1년간 말 안 하고 지냈더랬는데 아 그렇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게 아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아 내 옆자리에 앉았어. 예. 뭐 아들이 결혼해서 또 기분도 좋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1년간 이렇게 처가와 더불어 이렇게 예. 등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옆에 앉았을 때, 그 초월께도 옆에 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괜한 짓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예. 참 그 전에 저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데, 예. 참 제일 좋은 아내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날 저에게 늘 잘 대해주곤 했는데, 아이 제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 예.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했더니 그냥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아주
기쁘게 즐겁게 너무너무 잘 대접받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너무 평강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도 우파도 나는 이 막 우파는 막 좌파는 무조건 죽일 놈, 좌파는 우파는 무조건 죽일 놈. 나 이거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이 좌파 우파 이건요 그게 그렇게 뭐 검은 콩 흰 콩 가리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 아니에요. 좌파도 알고 보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예. 그 우파도 참 좋은 점 얼마나 많아요. 좌파 우파가 서로 좋은 장점을 찾고 말이죠. 서로 용서할 건 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나빠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럼 화해합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화해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도는 3절에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하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 영 엉터리로 잘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예? 더 좋은 옷 입고 돈 더 예? 좋은 거 먹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 권세가 더 높아진다든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나아지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못난 생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관계를 향상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외모를 치장하라는 말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치장도 하라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쇼업하기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숨은 사람 그러니까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과 안정된 심령 이 안정된 심령은 겸손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외부를 자꾸 우리가 치장하고 외부에 관심을 가지고 쇼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좋은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더 좋은 외모를 자랑하고 내가 더 노래 잘하고 내가 더 설교 잘하고 내가 뭐 더 좋은 배경과 스펙을 쌓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내면을 가꾸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무리 뭐 명품 가방 들이면 하나님이 뭐 그게 관심이 나요? 저 같은 사람 좋은 것 중에 저는 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좋은 차를 탔다. 사실 좋은 차 좋은 거죠. 좋은 집에 산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거 없으면 어때요? 또 좀 뭐 잘 못 먹는 사람에게 있는 또 값어치 있는 행복들이 많아요. 예, 뭐든지 아깝고 뭐든지 참 좋아 보이잖아요. 막 돈이 많고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면 뭐가 가치 있는 줄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정말 돈 한 10불이라도 자기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예,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군요. 제 시계 맞는 시계죠? 확실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 값진 것은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 영광 예? 세상
그래서 누리는 쾌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사도는 이제 순종의 찬가를 부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 했습니다. 순종하는 아내가 가장 예쁘죠. 순종하는 남편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순종하는 친구가 가장 정말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는 선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선하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들은 교회이며 목회자이며 잘 믿는 성도인 것이다. 인 것입니다. 여기 아내는 일반 성도이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이고 아직 믿지 못하는 성도이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어떤 지식이 실천적이 되어야 되는데 실천적인 지식 그것이 곧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며 장차 함께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알아서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난점이 뭐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 현장에서 가장 난점이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좀 잘하면 좋겠어. 그렇게 힘들게 그냥 교회로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냥 좀 그 성도에 대하여 그 좀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좀 잘 대해주면 그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내쫓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읽어드리는 말씀은 순종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답게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시니까 굳이 설교가 필요치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강지를 맞이하여 화해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성도와 정말 화해하는 12월달의 아름다운 절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순복하면 그건 간단하게 그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음에 확신합니다. 화해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시고
평화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